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 자체를 잘 기억해 본다면 선생님이 면적에 관련된 부분과 호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자체는 매개변수와 극좌표기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 완전 마시 가고 선생님이 끌어 정신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부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피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시험에 나와 있는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매개변수와 우리가 극좌표기에 대한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부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된 부피는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회전체에 관련된 부피를 해석하려고 해요. 자, 회전체. 그래서 이 회전체에 관련된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돌아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전체를 판단할 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떤 형태? 자, 회전체라고 하는 녀석을 단면을 잘라서 표현하는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y 그래프 x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y 그래프 x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자, a라고 하는 녀석에서부터 시작해서 a라고 하는 녀석에서 시작해서 b까지요. 자, a에서 시작해서 b까지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친다면 이게 돌아간 녀석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요렇게 해서 모양이 자, 이렇게 되려나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되다 보니까 돌아가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죠? 어떤 요런 통 모양이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이 이것에 대한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당장 우리가 시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단면을 하나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단면이 하나 나오죠. 이 단면이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 놓는다고 친다면 이게 반지름 R이 되겠습니다. 이 R은 당연히 뭐가 되죠? Y값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X축을 중심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지만 Y축을 중심으로 돌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Y축을 중심으로 돌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녀석이 있다 그러면 얘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아, 그림 꼬라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갔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호리병 모양 형태 이렇게 병이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C에서 D까지 보는 거잖아. 그럼 C에서 D까지 가는 형태니까 요 모양은 어떻게 된다? 가운데를 갖다 팍 잘라버려. 그냥 팍 그냥 싸부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돌아간 원통이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통이 하나 나온다라고 친다면요,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친다면 요게 얼마입니까? X가 되겠죠. 자, X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된 원판을 다 모아주면 되는 것이니까 파이 얼마입니까?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요 단면은 어떻게 된다? A하고 B가 있다면 A에서 B까지 뭐 한다는 거죠? 모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파이 Y제곱이라고 써놓고 어디를 따라간다? X방향으로 따라가니까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X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축의 부피가 나올 것이고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 얘는 어떻게 돼? C에서 D까지 얼마 되죠? 파이에다가 X제곱 DY가 됩니다. 이게 V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 자체를 두 개를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고 대학 들어와서 우리 중간고사를 치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아이디어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얘네를 갖다 전부 다 매개변수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극좌표기로 주어진 녀석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회전체에 대한 부피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 자체가 매개변수와 극좌표기에 대한 형태로 우리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특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 그 저기 사이트에다가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다가 반드시 Q&A에다 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되든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 테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Y죠. 만약 우리가 매개변수로 나온다면 X가 얼마입니까? FT가 될 것이고 Y가 어떻게 돼요? G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일단 이 X에 대한 부분 자체의 변화가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테그랄 이 T에 대한 형태가 나오겠죠. T1에서 어디까지 T2까지 되고요. 파이에다가
Y 제곱이니까 GT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GT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면 DX가 되니까요. F'T 얼마입니까? D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적분에 관련된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극좌표계와 바로 매개변수에 의한 식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T1에서 T2까지 파이에다가 X제곱이니까요. 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죠? GFT죠. FT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DY는 어떻게 됩니까? G'T, DT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극좌표계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아이디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요. 극좌표계를 표현한다라고 친다면 X equal FT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을 때 X equal 얼마 됩니까? R cosine 세타잖아요. 근데 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F 세타니까 F 세타 cosine 세타로 해석해주면 되겠고 이 Y라고 하는 것은 R sin 세타니까요. 역시 어떻게 됩니까? F 세타에다가 sin 세타로 접근해주면 되겠다. 이 모양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집어넣고 푸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체 부피는 어려운 게 아니죠.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에 관련된 녀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일단 우리가 매개 변수화 시켜진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1번.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다시피 사이클로이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내용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다고 할 얘기죠.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것만 열심히 잘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이제 x equal 뭐죠? 이 매개 변수에서 a라고 하는 녀석에 1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t로 할까요? t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sin t죠. 이제 외워놔야 돼. 자, y라고 하는 녀석은 a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cosine 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진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을요. 자, 이제 우리가 x축으로 한번 회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얘를 지금 뭘 볼 거냐면 x축으로 회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0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2파이 a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회전하게 되면 단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반드시 회전축에 뭐하게? 수직으로 잘라야 돼. 수직으로. 수직으로 자르면 여기 나온 녀석이 y값이 되겠죠. 그러면 방금 나왔던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회전한다. vx는 자, vx는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파이 a까지 2파이 a까지 파이 y제곱이죠. 파이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밑에 있는 이 길이가 뭡니까? dx, x만큼 따라가면서 가는 거죠? dx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 t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데 x가 0가 됐단 말은 바로 t가 0이 됐단 뜻이야. 다시 말해서 0이죠. x가 지금 2파이 a가 되면 여기가 2파이가 돼야 되죠? 그러면 2파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이에다가 y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 a제곱에 1-cosine t의 제곱이에요. 자, dx라고 하는 건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자, a